제49대 총학생회의 공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난 2월에는 단과대별 입학식과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우리 대학 동아리를 만나봤습니다. 공석인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작년에 못다 치룬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우뉴스입니다. 총학생회 선거 때 동행이 내세웠던 공약, 기억하시나요?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공약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자세한 공약을 양희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제49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동아인의 행복 동행선거운동본부가 당선되었습니다. 총학생회는 다양한 복지, 교육 및 자치활동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먼저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동아 알 권리 추진위원회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약은 학생들이 학제 개편과 중앙운동장 용도 변경 등의 주요 사안을 알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집행 후 결산안을 공개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 총학생회는 집행 예산안 결산안 공개와 차액을 설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외에도 투명한 학생회비 공개를 위해 학우 대표 감사위원을 선출해 학생회비 감사위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 공약으로는 셔틀버스 예상 도착 시간 알림이와 자격증 후불제, 동아대학교 앱센터 설립, 공약 이행표 설치 등이 있습니다. 승하 캠퍼스에 중앙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학생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고 동아대인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런 기구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관리해서 학교와 학생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단과대학별로 내건 공약도 있습니다. 승학캠퍼스 인문과학대학은 지하도서관 좌석 발권기 설치, 자연과학대학은 건물 지하에 정보검색용 PC와 추가 랜선 설치, 공과대학은 노후화된 책걸상 교체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건강과학대학, 디자인환경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예술체육대학 등에 대한 복지공약도 제시했습니다. 부민캠퍼스 경영대학은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비상용, 고층용, 저층용으로 나누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사회과학대학은 고장난 과제도서관 좌석 발권기 수리 및 교체, 국제학부와 석당인재학부, 글로벌 비즈니스는 국제간 방음 문제 해결 공약이 있습니다. 구덕캠퍼스 의과대학은 캠퍼스 내 교양과목을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뽑힌 동행에 바라는 건요. 이제 원래 지켰던 공약들과 이제 갑자기 주차장이 된 저희 잔디구장 문제 그리고 제가 공대를 다니는데 이제 공대 공약 중에 있던 오래된 책걸상을 바꿔준다는 이제 공약을 좀 제대로 지켰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선되기 위한 공약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공약으로 다가가겠다는 총학생회. 앞으로 열린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총학생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다우뉴스 양예슬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2016학년도 신입생을 맞이하고 졸업생을 떠나보내는 입학식과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설렘과 아쉬움이 공존했던 현장을 이다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월 우리 대학은 입학식과 졸업식을 하는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든 단과대가 함께 입학식을 치른 작년과는 다르게 이번 연도에는 각 단과대별로 부민캠퍼스와 승학캠퍼스마다 13일부터 19일까지 2016학년도 입학식이 진행됐습니다. 18, 19일 다우홀에서는 경영대학과 사회과학대학 신입생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교내 중앙동아리들이 축하 공연을 선배들은 환영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각 학과장이 총장 식사를 대독하며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했습니다. 재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준비한 여러 행사들로 어색했던 신입생들 얼굴에도 어느새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동아대학교에 입학한 거를 부끄럽지 않게 1학년 때도 동아리랑과 모두 열심히 하고 학업에도 매진해서 4년 뒤에 졸업할 때 웃으면서 졸업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또 다른 출발선에선 동아인들이 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많은 학생들이 축하와 아쉬운 마음을 나눴습니다. 19일에는 동아대학교 의료원 5층 대강당에서 의과대학 학위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처음 입학했을 당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와 함께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두려움의 순간을 오늘의 서로의 영광의 순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도전 정신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도전이야말로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 성취에 이끌림이 될 것입니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서는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직접 축하를 부르며 졸업생을 축하했습니다. 24일에는 교수회관 5층 강당에서 인문과학대학 학위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학위 수여식마다 학장들은 총장 식사를 대독하고 표창과 학위증을 수여하면서 졸업을 축하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이 끝난 후 졸업생들은 정들었던 선후배와 작별 인사를 하고 마지막 대학 생활을 사진으로 기념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오게 되면서 좀 무서운 것도 있고 그랬는데 친구들, 좋은 사람들 만나서 교수님들도 좋고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4년 동안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학교 다니면서 우리 공부를 뭐 열심히 하고 그랬던 건 아닌데 우회 없이 이제 학과, 학교,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생활 충분히 다 즐기고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4년 동안 제 인생에 있어서 대학교 4년 시간은 참 뜻깊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졸업생과 입학생들. 모두가 정든 곳을 떠나 새로운 곳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상 다운뉴스 이단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대학생의 반복되는 일상에 활기를 넣어주는 게 어떨까요? 다양한 분야로 새로운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현장을 윤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기대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동아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대학에는 학술, 봉사, 문예 분야 등 다양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유월은 윤달 6월에 창단됐다는 뜻을 가진 록밴드 동아리입니다. 5월에 열리는 정기 공연에 대비해 연습하는 중입니다. 네, 정기적으로 연습은 어느 정도 하시나요? 저희 연습은 평일 5회 정도인데 그중에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윤유월에 이런 동아리다 하는 메리트가 있나요? 유니얼의 메리트는 엄청난 공연수 있습니다. 저희 자체 공연, 정기 공연이 봄과 가을에 있고요. 또 부산 시내 각종 공연을 통해서 저희 이름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상상력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재미. 이 매력에 끌려 동아리에 들어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인터카트는 매년 회원들이 그린 단편 만화와 일러스트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함께 모여 책을 내는 과정이 다양한 경험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저희 제가 개발하고 싶었던 부분을 개발할 수 있어서요. K-POP, 걸스 힙합, 팝핀 등 모든 장르를 가리지 않고 배우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광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인 프리스와 35년간의 전통을 이어온 가리온이 대표적입니다. 지금 이곳은 스트릿 댄스 동아리 가리온의 연습 현장입니다. 어떤 춤을 배우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리온 35기 지도사범 춤 가르치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방금 무슨 춤을 배우고 있었습니까? 저희 다 같이 하는 단체 안무 중에 일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제가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보통 안무를 영상으로 보고 배우시는 편인가요? 네, 저희 영상을 보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것 안무들도 있습니다. 가리온은 매년 가리온 정기 대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식봉사 캠프, 재능기부 공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핑퐁으로 불리며 날아오는 공을 재빠르게 쳐내는 탁구. 몸을 좌우로 빠르게 움직여 리듬감을 잃지 않는 것이 탁구의 핵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채가 저희 탁구에서는 패널드라고 불리는 탁구채입니다. 이제 탁구채 이 패널드의 이제 그립 형식은 말 그대로 패널드, 펜을 잡는 형식이기 때문에 우선 엄지손가락이랑 검지손가락을 채의 길쭉한 부분을 감싸시듯이 잡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손가락을 채 뒤에 받치듯이 받친 다음에 이렇게 잡으시면 힘이 네. 대학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리.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대학생활의 즐거움을 맛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다운뉴스 윤현입니다. 동아인을 대표하는 자리인 부총학생회장 자리가 하루아침에 공석이 되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개강하자마자 당황한 학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조세경 기자입니다. 최근 우리 대학 관련 SNS에서 부총학생회장 자리가 공석이 되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글을 올린 동아 유감은 부총학생회장이 육군 3사관 학교에 편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부총학생회장이 중앙운영위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부총학생회장이 작년 10월 30일 육군 3사관 학교에 합격 통지를 받았음에도 선거 후보자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학생회와 부총학생회장은 이 사실을 학우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동아 유감은 9일부터 사실 확인을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형식상의 그런 부총학생의 지위를 탄핵시켜서 없는 자리를 제대로 형식상으로 정리를 하는 것. 총학생회 측 제16조와 제36조에 따르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대의원총회와 학생총회의 탄핵에 의해서만 직위가 해임됩니다. 작년 총학생회와 경선을 벌인 선거운동본부 측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거기 합격을 해 있는 상태에서 선거를 나온 거니까 그거는 이미 자기는 당선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임해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그 학생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책임감 없이 나온 거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고 많이 화가 났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선거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난 14일 총학생회는 이번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총학생회장은 부총학생회장의 공석을 학우들에게 미리 알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죄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공석이 된 부총학생회장 자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대책 마련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일단 한번 구체적인 사항은 뭐 딱히 명확하게 준비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일단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대의원총회를 준비했던 거고요. 대의원들한테 한번 이러이러한 상황에다를 알리고 그리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거고 지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앙집행위원장이 하기보다는 그래도 그 뭐 총학생회 집행부라든지 뭐 다른 중훈위원이라든지 한번 조금 논의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한 명이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니 뭐 여기저기서 나오는 소리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부회장이 없으면 중앙 집행위원장이 뭐 대신한다 뭐 그렇게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행부 중에 누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세칙상에는 이제 부회장이 없으면은 부회장을 뽑는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제 세칙에 동아대교 세칙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다시 뽑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권한 대행 정도로 해서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추측하신 대로 뭐 중앙집행위원장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건 아직까지 정해진 부분은 선거 외칙 제87조에 따르면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모두 없을 시에만 보궐선거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실상 선거 회칙의 한계입니다. 자기가 내세웠던 공약들도 잘 지켜지지 않을 것 같고 책임감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총학생회장 공석이 확정된 만큼 하루빨리 잃어버린 신뢰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학생들의 대표자라는 무게감을 절감하는 총학생회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상 다운뉴스 조세경입니다.
지난 11월 18일, 19일에는 2016학년도 학생회 선거가 이뤄졌는데요. 당시 선거를 못했던 국제학부와 인문과학대학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대학에서는 총학생회 및 단과대별 학생회 선거가 열렸습니다. 총학생회를 비롯한 11개 단과대가 새롭게 출범한 반면 인문과학대학과 국제학부는 학생회 공석이 장기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인문대와 국제학부가 공석이었던 이유는 후보자가 각각 자진사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3월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16일 국제학부에서는 다드림 선본의 최재호 전 후보와 강경욱 부후보가 단일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국제학부 선거는 총 유권자 252명 중 164명이 참여해 약 65%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중 찬성 128표, 반대 25표, 무효 11표로 다드림이 당선됐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뭐 교환학생을 가했거나 또 신입생도 없는 작년 신입생이 없었던 과정 속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많았지만 이렇게 많이 지지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찬성표를 찍어주셔서 저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반대표를 따주셨던 분들 마음마저도 돌릴 수 있게 정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해주신 학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학생회 하면서 제 학생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학생들의 불만사항 열심히 듣고 불만사항 개선에 실천을 옮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인문대는 작년 후보자 사퇴 이후로 보궐선거 후보자 또한 나오지 않아 재보궐선거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후보자 재공고 후 다가오는 23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보궐선거는 오는 28일, 29일에 치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긴 시간 공석이던 인문대와 국제학부 학생회, 길었던 공백 후에 새롭게 뽑힌 학생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난항 끝에 채워진 자리인 만큼 책임감 있는 학생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다운뉴스 이다은입니다.